오늘의 누구냐는 1번. 가벼운 입으로 헛소리하다 당원들의 분노에 직면한 정봉주. 그런데 정봉주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급히 알려왔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국회의원들 누구도 장소를, 공간을 대신 대여해 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계단 앞에서 진행이 된다 그랬었는데 보니까 계단 앞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 저희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자회견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다 걸리니까 갈라치기라고 남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누가 당을 분열시켰습니까? 친문 똥파리들 아닙니까? 이름파라 호가호의 정치, 이름파라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여기 위해서는 통합을 줘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었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서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정치는 개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개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에게 박수 대신 차가운 독방을 선물한 이명박 정권, 그 이명박에게 최종 면죄부를 준 BBK 특검, 그 특검 파견 검사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사, 14년 뒤 그는 대통령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정봉주의 숙명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주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네요, 그러니까. 당원대회가 끝나면 김성수 TV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허허.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대화하다 보니까 진리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이재명 파리를 이렇게 척 특별하겠다 꼬리 꼽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 하시게 되는 뭐 계기가 있을까요? 바닥이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호가호의 정치를 해요. 처음에는 대표를 존중해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이 대표입니다.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의 분열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많은 당원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갈라치기가 바로 정병주입니다. 정병주가 가장 많이 이재명 파리를 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이 사실은 조금 뭐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모호해서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나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은 그 구체적으로는요. 민주당에 혹시 오래되신 분들은 2001년 홍삼 트리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동교동의 좌장 건너갑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세 분의 천신정 정통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3, 4년 동안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 된 정통운동이 없었던 것은 그러한 친문똥파리들의 만행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리고 생각외로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는 없다고 하신 건가요? 예. 기회에서 그 대우 규정하는 세력이 있던 용도는 지금 후퇴했습니다. 배우 조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자님들 중에서 일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수면에 많이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웬만한 이제 또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런 문제의식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낸 겁니다. 전대 끝나면 이제 혁신 정통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오늘 기자에게 목적이거든요. 예. 혹시 아까 좀 박원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과장됐다고 안 했습니다. 진위가 좀 왜곡됐다.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진의. 그렇죠. 예. 진위가 과장된 예.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예. 앞선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되고 예.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치될 때 의견개진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지금지. 아, 그 부분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주요 당무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 거수기가 되진 않겠다. 그런 무슨 개소리입니까?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요? 야, 최고위원들이 무슨 거수기입니까? 민주당의 정통운동 혁신 운동의 전통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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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끄죠. 예.
자, 정봉주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의외로 날카로웠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더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황급히 끝내고 자리를 토꼈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기자회견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토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왜? 자기가 하는 말에 계속 모순이 스스로가 말하면서 발견이 되거든요. 자, 정봉주의 기자회견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이재명 파리들을 죽이겠다. 이재명 파리 누구냐? 물었더니 이재명 파리는 사람들이 다 안다.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면 가장 먼저 고개를 쳐들고 반박할 사람이다. 전에요. 김성수 TV인가 봐요. 이재명 파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하면서 정계 복귀를 시도했던 자가 정봉주죠. 이제는 정봉주가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니까 발톱을 제대로 드러낸 그런 일입니다. 자, 기자회견 요약을 한마디로 이재명 파리를 잡겠다. 그게 정풍운동이다. 라고 명분을 세웠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갈라치기가 아니래요. 당을 화합시키는 거래요. 너 같은 친문 떨거지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것은 정풍운동이 아니고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정풍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파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분류해서 잡을 수 있는지 그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예를 들어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걸 얘기하는 순간 날아갈 테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 중에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호가호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 상임대표는 강의원인데 그래요. 저희도 강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곡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먼저 다 조집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번에 광주에서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 나오는데 떨어졌을까요? 더민주혁신회의 이외에도 몇몇 자발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민민운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들이 전부 다 정봉주의 눈에는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잼잼자봉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잼잼자봉단은 발전적으로 해체했는데 잼잼자봉단의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세력을 까드리겠습니다. 지킴이 잼토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정봉주 내일 기자회견할 때 연설 내용과 똑같은 말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박원석 전 의원 말 나오기 전부터 정봉주 후보님이 직접 방송 출연해서 하신 말들로 충격이니까요. 이걸 곡해했습니까 우리가? 후보님이 대표님 선거 개입 논란을 만들었죠? 선거에 개입했다고 얘기했어요. 당신도 명카 타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선거 개입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뿌립니까? 이재명 대표님 보수 언론에 하루 종일 조리돌림 당했어요. 후보님 발언으로 가장 피해본 건 후보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수많은 당원들입니다. 이 논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과 이재명 대표 당원에게 바로 사과해야 됐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킴이 잼톰님한테. 그런데 비겁하게 도망갔죠. 주말에 표현하는 거 보고 대응하겠다. 거기서 2등 그대로 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리고 경기도 전당대회부터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거 보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김성수 TV에 계속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정봉주 천막 안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선가 본 사람들이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라제님 방송에서 살짝 봤던 그 랑맨TV라고 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부류들. 네. 불법적으로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자들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개국본의 뭐 임원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백댕님이 거기 계셨다고 들었어요. 백댕님. 시사타파의 신복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 자원봉사자로 가 있었고 경기도 도당 대회에서부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정봉주 야유를 막 막아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말 나오면 박수 쳐가지고 지지를 유도하고 그랬던 자들 첫 번째 세력이 바로 시사타파와 개국본을 장악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개국본을 더 이상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거짓 개국본 세력의 비판적이던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제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개국본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직이 돼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개국본을 끝까지 놓지 않았겠습니까? 돈과 사람만 있으면 그걸 곧 조직이라고 하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정치판에서 배웠거든요. 그 개국본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지금 열린공감 TV를 또 떠받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김용민 TV는 철천지 원수처럼 비판을 했던 정봉주 씨를 TV에 출연시켰습니다. 이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정봉주를. 정봉주를 통해서 다시금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전서부터는 이 개국본을 위시해서 또 다른 세력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온 제보입니다. 청래당 사람들이었대요. 희한하죠? 경기도에서 정청래 의원을 언급하는 연설을 해서 정청래를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청래당이 움직였어요. 그럼 뭐죠? 뭡니까? 그러면 개국본과 청래당의 강력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나는 절대로 5등 밖으로는 밀려날 수 없으니 이제부터 나를 공격했던 그 새끼들을 잡아 죽이겠다. 똥파리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공교롭게도 이런 방송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8월 9일 날 방송이에요. 1시간 11분 50초부터 다스베이다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과거에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해서 문재인 지지를 핑계로 문재인 이외에 모두를 공격해서 분열시키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윤석열 지지로 끝났죠. 그렇게 이재명을 물어뜯던 그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했다고요? 그 자들이 누구니? 시사타파예요. 시사타파. 친문 똥파리들이에요. 그 친문 똥파리들의 등에 업고 지금의 스피커가 된 사람이 이런 대형 스피커가 된 사람이 김어준 씨 본인도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 돈 받고 하는데 돈 받고 어떤 증거가 있죠? 그거 좀 저한테 주세요. 제가 파보게. 이 돈 받고 하는 놈들 전부 다 때려잡아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똥파리의 부활이에요? 이들이 윤석열 지지자 쪽으로 절반 갔고 또 일부는 새민련 등등에 뭐 숨어 있었고 그리고 글로 갔었죠. 이낙연 지지자들. 새미래.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일부 남아있고 아주 소수겠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력들이 이재명 지지로 변신을 해서 사방팔방에서 이제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들을 자제시키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김성수 TV 등등은 열심히 그래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들은 이제 이 세력들을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을 전부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미션이 최고위원회에 최소한 두 명을 집어넣어라. 그 두 명은 지금 현재 시사타파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정확히 정봉주, 전현희 이 두 분을 열심히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끔찍했습니다. 진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면 또다시 최고위원회는 지난번 최고위원회처럼 됩니다. 고민정, 송갑석 그리고 자신이 대표인 듯 움직였던 정청래. 그래도 정청래 의원은
컨트롤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 자리를 지금 정봉주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 눈치 안 보고 세게 들이받을 것이야. 이 전 대표는 날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이게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왜곡이 된 겁니까? TV 조선 거 제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입니까? TV 조선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워딩.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날 무시하지 못할 거다. 자, 광주 경선 직후 사석에서 일부 인사들과 뭘 얘기를 했냐. 이재명 전 대표는 행정직 출신이기 때문에 제왕적인 권리를 누렸었다. 그래서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제왕적 권한의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런 식이면 대통령 못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왜 해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수기 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요? 아직까지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윤석열과 똑같다는 말에는 어떤 그 진의가 담겨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일극체제입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여러분 김두관과 정봉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못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친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교란하고 분열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죠. 선거의 신 이상호. 강제추행 집유 중에도 정봉주 캠프에 합류. 이게 바로 2024년 2월 25일 날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가 가장 컸고요. 야권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정전 캠프에서 이 씨가 조직을 총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통으로 투입됐다고 했다. 이상호, 미키 루크라고 하는 필명으로 노사모 활동을 했던 분이죠.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라임에 친문들이 있어서 라임을 제대로 파지 못하고 이 라임을 봐주는 대가로 윤석열이 올라갔다라는 의혹. 옵티머스하고는 이낙연이 깊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 이런 거 이제는 좀 파헤쳐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미키 루크가 지금 정봉주를 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제보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미키 루크 이상호로부터 오더를 받았다. 정봉주를 지지하라. 노사모는 정봉주를 지지하라. 이 오더는 누가 내린 겁니까? 이상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호소들입니다. 지금 현재 1등은 김민석. 14,000여 표 차이 정봉주를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정봉주, 3위가 김병주, 4위가 한준호, 5위가 이현주 이렇게 됩니다. 이 5명 안에 정봉주, 전현희 두 사람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 토요일에 서울 권리당원들 21만 5천 명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21만 5천 명의 투표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는 전국대의원 14%가 투표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국민 여론조사가 돕니다, 여러분. 대의원과 국민 여적 앞에서 44%나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김성수 TV의 영상들을 널리 알려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재명을 다시 칼을 찌르려고 하는 자들을, 똥파리들과 한몸인 자들을 또다시
최고위원 자리에 넣어주지 마라 주십시오.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 AR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53.7% 플러스 알파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203040이 휴가 때문에 투표를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RS도 많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장 불리한 게 지금 인기투표에 다를 바 없는 국민 여조가 불리하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구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구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표율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떨어져야 될 사람, 반드시 최고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될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5위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권한이 있는 게 없습니다. 상징적인 위치만 있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략 투표를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회에서 살짝 모자르는 그런 투표를 한다 그래도 결국 5명 안에 반드시 떨어져야 될 해당 행위자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수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53.7% 최소 53.7% 플러스 알파는 얼마나 커질지 모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당대회를 정말 승리의 그런 시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5명 안에 해당 행위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오만방자하게 이재명 대표의 팔다리를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저런 기자회견을 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